네, 페스티 API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딥러닝 모델을 API화 하였습니다. 이제 배포를 할 차례인데요.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을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위에 링크를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스케일링 및 빠른 배포, 그리고 클라우드 호환성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을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여 테스트 및 개발을 진행하고 배포 환경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 버전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존성 충돌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해 실행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다음 도커 파일에 대해서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달리 추가된 내용이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리퀘어먼트 텍스트라는 파일의 내용입니다. 먼저 리퀘어먼트 텍스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어먼트 텍스트 파일은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외부 패키지들과 그 버전을 명시하는 파일입니다. 그다음 도커 파일은 이 파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줄인 from python 3.11이라는 것은 사용할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python 버전 3.12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줄인 environment python 1buffer는 1이라는 것은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워크 디렉토리, 그다음에 슬래시 src라는 것은 현재 그 작업 디렉토리를 슬래시하고 src라는 이 디렉토리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후속 명령들이 실행될 기본 경로가 됩니다. 일곱 번째 줄인 copy requirements text 점이라는 뜻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requirements text 파일을 컨테이너에 root src 디렉토리로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에 있는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 text라는 명령어는 requirements text에 명시된 패키지들을 설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equirements text 파일에 명시된 모든 패키지들을 pip을 통해 설치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11번째 줄에 있는 copy.점이라는 것은 현재 도커 파일이 위치한 경로에 모든 파일을 컨테이너의 src 디렉토리로 복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점은 현재의 경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은 src, 저희 작업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entry pointer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실행할 명령어를 설정합니다. 이 경우 유비콘을 사용하여서 FastAP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트리 포인터는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실행할 기본 명령어를 지정하는 도커 파일의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지금 현재 유비콘을 사용하여서 메인 모듈의 앱이라는 객체를 호스트 0.0.0.0 8080포트로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리로드 옵션은 코드 변경 시 서버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도커 파일을 통해서 한번 도커 이미지를 빌드 해보겠습니다. 도커 빌드 태그 그리고 my best API 태그 이름은 my best API 다시 앱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빌드가 완료되었는데요.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1 p 포트를 컨테이너 포트하고 맵핑하도록 이제 포트를 따로 지정할 텐데요. 저희가 로컬에 있는 8000번 포트를 컨테이너 8080 포트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myfastapi.app을 지정할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접속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8000번을 하면은 이게 컨테이너에서 8080으로 매핑이 되고 실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신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로 해서 스키트하면은 스니커즈로 잘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감싸는 것까지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 생성까지 해보았고요. 이제 이것을 클라우드 폼에 배포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를 통해서 배포할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GCP 계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GCP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GCP 들어가셔서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먼저 로그인부터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GCR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런 설정 및 실행을 통해서 컨테이너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GC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클라우드 CLI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설치 과정은 이 링크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에서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G클라우드 Auth Login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구글을 로그인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알맞은 계정에 따라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아래와 같은 출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먼저 이 Your Current Project is None이라고 먼저 뜰 텐데요. 이 프로젝트를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하는 작업은 여기 먼저 GCP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아이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아이디라고 있어요. 아이디는 본인 프로젝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에 대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렇게 gcloud config set project 그리고 아까 복사한 아이디를 입력하시면은 update properly core project라고 뜨게 됩니다. 이러면은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gcloud CLI에서 도커 명령어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해서 이제 따로 생략하게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gcloud auth configure docker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GCR 인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도커가 위치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도커로 my fast api app이라는 이미지를 빌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도커 이미지에 태깅을 할 차례입니다. GCR에서 호스팅하는 비공개 레지스트 이미지를 푸시하려면은 이미지 레지스트리 이름으로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식은 호스트네임 슬래시 프로젝트 아이디 슬래시 이미지 점점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태그 마이페스트 API 앱 저희 호스트 이름이 나오죠. GCR.io 그리고 슬래시를 치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제 프로젝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다시 슬래시를 치고 우리 이미지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 하고 태그가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임의의 문자열 태그이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latest라고 설정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값인 latest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빌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제 푸시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docker push 그 다음에 gcr.io slash 제 프로젝트 아이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과 태깅까지 완벽하게 적어주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푸시가 되면요, GCP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Artifact Registry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면 주장소에 GCRIO라는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은 My Fast API 앱이라는 것이 뜨게 되고, 그것을 다시 또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이제 런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런을 찾습니다. 이첫 번째 거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버리스를 클릭하면 되고요. 들어와서 서비스 만들기를 누릅니다. 서비스를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 컨테이너 이미지 URL 부분에 있는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이번에 만들게 된 해시 값을 저희가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인증 부분에 인증되지 않은 화출 허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URL 부분에 컨테이너 포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지 분할 때 저희가 코드를 짰을 때, 도커 파일을 짰을 때 포트 옵션에 8080이라고 달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컨테이너 포트는 8080으로 열어주게 됩니다.